그냥 왜 뭐 이유가 있겠지? 왜 없을까?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. 사실 외모로는 뭐 자, 빈틈없어. 솔직하게 네. 자 완전 짠돌이에요? 돈을 아예 안 써요? 아니요 저 여자들한테 돈 쓰는 거 되게 좋아해요. 얻어먹는 거 싫어해가지고. 돈도 잘 쓰고. 혹시 나도 모르게 뭐 이렇게 약간 도벽 같은 게 있어요? 없죠. 네. 아니면 길거리 가다 침을 툭툭 뺏는 거. 아 그런 거. 아유, 여기 구멍 뚫은 옷 입었어요? 아유, 저는 그런 옷을 싫어해요. 아니, 자, 근데 뭐 본인은 사실 몰라요. 지금 아직 어떤 스타일인지,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친구분들 나왔는데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아, 나 저분이 마음에 드네. 진짜 모태솔로 확실합니까? 네, 제가 중학교 때부터 친구인데요. 중학교 때부터도 여자친구 한 명도 없었어요. 그건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. 보시는 여자친구 있어요? 네, 있었었는데 지금은 아니 인기 많을 것 같아. 그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. 자 그럼 친구한테 한번 솔로인 이유가 뭔 것 같아요? 아 진짜? 진단을 네. 해봐요 나름대로. 눈이 너무 높아요. 눈이 너무 높아요. 아 눈이 높아. 그렇지. 예를 들면 한국형으로는 김태희. 진짜 연예인으로 치면은 김태희? 예, 진짜 연예인으로 치면은 김태희? 김태희. 아, 높은 거지. 에일리씨? 아유. 저기 A1. 친구들이 볼 때는 어때요? 지금 솔직히 답답하죠. 이제 저 친구가 여자친구를 사귈 생각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많이 소극적이에요. 소극적이다. 아니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여자가 딱 나타났다. 길에서 그럼 내 스타일인데 이렇게 해서 말 건네본 적 있어요? 바로 일단은 좀 지켜봐야 돼요. 얼마나 본인은 어떤 식으로 지켜봐요? 한 2주 정도 시간을 두고 몰래 쫓아다녀요? 할머니가 먼저 올라가신 다음에 올라가는지 행동거지를 보고 네. 그리고 쓰레기를 그냥 길거리에 막 버리진 않는지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지 않는지? 네. 아니 관공서에서 나왔냐? 그리고 담배를 피지 않는지 네? 담배를 피는지 안 피는지? 네. 아 근데 이렇게 생기셨으면 대시를 받는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오히려 아 그게 사실이요. 길거리에 가다가 번호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. 아 어떤 여자분이? 네네. 기분이 어때요? 그러면? 근데 솔직히 길거리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도를 아십니까 해가지고 이렇게 좀 말 걸어오는 사람이 조심해야 돼요. 네, 조심해야죠. 이 여자가 왜 나한테 어떤 의도를 갖고 이렇게 접근을 하는지 막 그런 혼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저희 같이 생긴 사람들이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. 그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잖아요. 근데 좀 뭔가 KBS